음악대학 가고 싶네요. 제가 음악을 좀 잘해갖고. 형은 또 사범대 출신이잖아. 형이요?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요? 저는 음대, 성악. 나도 음대. 모델과. 살 빼고 모델과. 이게 과가 원래 이렇게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저 심리학과요. 아, 다른 사람의 심리를 좀 치료해 주고 싶어요. Yeah. What would you like to study? Math. Math. Yeah, I was a math major in college. Say math. 건축공학과요. 좀 막 만들고 싶어서. 모델이요. 난 모델. 난 경영학과야. 좀 마르고 싶어. 경영학과. 경찰 행정학과. 아니 여기. 여기 있어요. 심리학. 저는 심리학과.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없는 심리학과. 심리는 누가 하고 싶어요? 저 건축공학과요. 그냥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는. 법학과. 멋있잖아. 외국어대요. 놀러 갈 때 좋잖아요. 독일어, 스페인어 이런 거 쫙 있는데. 아 그런 거 말고 저는 영어, 일본어. 영어, 딱 일본어. 두 개. 딱 두 개. 저는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를 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애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교를 가서 저기 갔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원픽은 천안 돌파 그랜라간이요. 저는 사범대학. 이유는 그 사범대 가서 애들 가르치고 싶어요. 체육 선생이겠죠. 아무래도. 저 음악대학이요. 저 기타 하고 싶어요. 클래식. 클래식. 배우고 싶어요 기타. 메카닉. That's what I did in high school. Spanish teacher. Because I know Spanish. Yes. 능력은 안 되지만 복학과 가고 싶어. 만약 내가 대학생이라면 가고 싶은 학과. 국어국문학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 받침이 좀 약해가지고 받침을 정확히 배우고 싶습니다. 저 법학과 가고 싶어요. 와이프가 법 공부해가지고, 예, 저도. 공부한 첫 퇴근길이네요. 와, 형이 너무 잘합니다. 퇴근길처럼. 와, 진짜 많다. 항공과. 그 안에서 이거 딱 유니폼 입고. 네, 그 승무원이 되겠다. 승무원. 저도 항공과. 갑자기? 아, 저는 비행기 조종하죠. 아 그러면 박승민 선수가 모으는 비행기에 아니지 아니지 얘가 타고 난 그래서 같이 가서 노는 거지. 난 못 타. 아니, 아니지 넌 꼭 타야지. 아니, 난 못 타. 내가 널 어떻게든. 아니, 난 너 건 못 타.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있습니다. 나 예술학과 대구대학교. 예. 네, 저 문화예술학부. 김현수도 같은 2학번 아니에요? 네, 2학번 김지찬입니다. 저 음대요, 음대. 그럼 어떤 예를 들어 저기 실용음악, 실용음악 못 부른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춤으로? 아니, 아니 춤 말고 노래. 춤으로 노래. 배워보고 싶어. 뭐가 좋은 거야? 너무 좋고. 저는 야구 선수가 좋습니다. 저도요. 대학 건축공학과 가고 싶어요. 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멋있는 집을 짓고 싶어서. 내가 만약 대학생이라면 가고 싶은 건가요? 저
한의학. 부황을 좋아해요. 아, 본인이 이제 침 맞는 걸 좋아해요. 저는 한국 서비스 학과. 우리 와이프가 한국 가나 같이. 잘했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잘 치시고 성적 좋게 나서 야구장 기분 좋게 놀러 오세요. 네, 파이팅. 기말고사 잘 쳐서 장학금 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중이신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공부 조금 마시고 이제 점수 잘 받는 그런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마치고 여기 라이언스 파크로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마세요. 즐겁게 즐기면서. 친구들아 시험 잘 쳐. 파이팅. 친구들아 파이팅. 시험 예, 공부 열심히 하셨죠? 잘 보실 겁니다. 모르면은 3번입니다. 100까지 아니었어요.